일하면서 하다 보니까 한국사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제 조금 알겠다 싶었는데 전공 과목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한국사를 조금 뭐한 2, 3주나 뭐한달 놓았겠죠. 그러면 이제 또 리셋이 돼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.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. 선생님, 제가 특별히 빡대가리는 아니죠. 아닙니다. 당연합니다, 이게.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초스피드 개념편이나 파이널 압축정리나 이런 강의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런 강의들을 한 2주나 3주 이제 각 잡고 강의 좀 듣고 정리하면 또 복원이 좀 됩니다. 저는 이제 어떤 주의냐면은 지금 이제 온라인 모의고사 하잖아요. 온라인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문제집 사갖고 해도 되는데 저는 모의고사를 뭐 적중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. 사람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뭐 적중 때문에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저는 가장 큰 기능이 상태 점검용입니다. 우리 모의고사는요,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해갖고 쳐보면요, 어설프게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틀리게끔 문제가 설계되어 있습니다. 나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뭐 개념편 강의 듣고, 그다음에 이제 수업물이가 좀 있으면 개념편 그냥 듣지 말고 기출 같이 병행해라. 하다못해 OX라도 같이 병행해라. 그리고 이제 압축 이론 강의 같은 걸한 1.3배속 정도로 들으면서 기출 같이 풀고, 기출은 최소한 두 번, 세번 풀어야 되겠지? 기출 한두 바퀴 정도 돌았으면 뭐 기성모나 모의고사 같은 거 한번 풀어봐라. 그러면 자기 점수가 이렇게 나오죠. 모의고사 쳐가지고 한 85점 정도 꾸준히 나오잖아요? 한국사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이대로 시험 치러 가도 95점 나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우리 시즌 1 같은 모의고사를 쳤는데 한 85점 정도 꾸준히 나온다. 저는 한국사 공부하지 말라는 주의입니다. 한국사 공부 굳이 할 거면 일주일에 한 6시간만 해라. 인간은 또 망각의 동물이니까 한국사 공부 안 하고 좀 소리하면서 뭐한달두달 지나다 보면 잊어먹고 그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정리했던 게뭐또 다시 헷갈리고 그러죠. 그러면 또 정확하게 모의고사 점수에 그게 또 나타납니다. 모의고사 점수가 또 5점, 10점 뚝뚝 떨어져 가지고 분명히 평균 한 86, 87을 유지했는데 보니까 이제 평균 80점대 초반 달랑달랑 그려. 선생님 좀 날라간 것 같은데요. 그러면 이제 압축 이론 정리, 뭐 압축 강의 같은 거 빡세게 한번 듣고 다시 점수 복구됩니다. 저는 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된다.